구루민의 다육 일상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어제도 흐렸는데 요 며칠 비도 오고 저기 강원도 쪽에는 눈도 오고 그랬대네요. 여기는 따뜻한 편이라 영하로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요즘 좋은 시기를 맞아서 쑥쑥 예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다육용어 우리 초보님들이 생소한 그런 흔한 다육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게요. 먼저 마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왕마사. 마사라는 자체는 그냥 모래예요. 왕마사는 굵은 모래라 생각하시면 되고, 중마사는 그 아래 중간 정도. 그 이보다 더 이제 부드러운 소림마사나 미림마사가 있는데요.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소립, 미립은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왕마사는 배수층 만들 때나 아니면 큰 화분들 마감토로 사용하고요. 마감토라는 것은 여기 위에 이렇게 분갈이 하고 나서 위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흙이 넘치거나 뭐물줄때 이렇게 상토 성분이 흘러 넘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마감토를 항상 쓰고 있어요. 그리고 중마사는 이제 보통 중마사를 거의 마감토로 쓰고 있거든요. 화분들이 베란다다 보니까 얼망졸망하잖아요. 거의 중간마사가 어울리는 것 같고요. 또 배양토에다가 이제 다육이 심을 때 섞어서 쓰거나 배양토랑 보통 배양토랑 아니 상토랑 중마사를 7대3 마사 7에 상토 3 정도가 제 베란다에서는 적합한 것 같아요. 상토 성분이 너무 많으면 애들이 웃자라기 쉽고 햇빛이 많이 못 보잖아요. 키핑장이나 이런 데보다 환경도 떨어지고 해서 마사를 많이 쓰셔야 아마 웃자람 없이 짱짱하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가 상토인데요. 일반적인 상토, 배양토 이렇게 하는데 배양토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런 어린 애기들 뿌리내리기 위해서 단기간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쓰는 게 배양토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갈이 할 때는 이게 상토를 사용해야 되고요. 우리 여기는 이제 혼합토예요. 다육 용토. 마사랑 뭐 펄라이트, 상토 그리고 각종 뭐 화초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골고루 배합되어 있는 이런 다육 용토예요. 저는 보통 이걸 사용해요. 여기다가 뭐 상토를 더 추가한다든가 마사를 더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통 가정에서는 그냥 상토랑 마사토랑 마사 7, 상토 3 정도에 로 배합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전용 다육 용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잇꽂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잇꽂이는 이렇게 생생한 보통 이런 상처 없는 이런 잎을 따서 이렇게 흙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새로운 잎이 새 생명이 탄생하죠. 이 아이는 지금 얼굴이 세 개가 나왔는데요. 세 개. 겨울 동안 이렇게 꽂이가 잘 자랐어요. 이제 여기 화분에 옮겨 심어져서 이게 이제 햇빛 보고 하면 아마 올해도 진짜 성체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꽂이 하는 재미가 쏠쏠한 게 바로 다육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잇꽂이 한번 해보셔요. 이렇게 생생한 이렇게 상처 없는 아이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생장점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뜯어서 여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아이가 잘 뿌리가 잘 나오고 잇꽂이 잘 된답니다. 안 되는 애들도 많지만 거의가 잇꽂이가 잘 돼요. 방울복랑이나 뭐 이런 종류는 거의 잘안 되고요. 또좀 가격이 조금 비싼 아이들수록 잘안 되죠.
그러니까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 뭐 이건 무슨 금이다, 뭐 장금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금이 일종의 근데 뭐 변이가 온 거예요. 다육들에게. 얘는 웨스트 레인보우라고 이게 요 라일락. 요 라일락의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일락은 색감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라일락이 이쁘잖아요. 물론 금들이 색깔이 금이 훨씬 예쁘지만요. 이쪽에 아이는 당인이고 오른쪽에 조금 큰 아이가 당인금인데요. 당인도 이쁘고 당인금도 이쁘지만 당인금에 보면 여기 위쪽에 이렇게 무늬가 있죠. 색감도 훨씬 진하게 들고요. 그리고 방울복랑 금이 참 이쁘잖아요. 일반 오른쪽이 일반 방울복랑 금이고 얘가 방울복랑 금이에요. 방울복랑 금이 예전에는 엄청 이 정도 되면 뭐 한 20만원 이상 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원종 방울복랑 금인데요. 입장이 조금 길죠. 그 제가 삽목해서 겨울 동안 이렇게 뿌리 내린 건데요. 지금 아주 튼튼하게 뿌리 내려서 새순도 나고 이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녹영금이고 녹영 일반 녹영이에요. 얘는 일반 녹영인데 녹영은 그냥 초록인데 녹영금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무늬가 있죠. 이렇게 조금 더 약해 보여요. 금들이 조금 약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금들은 제 직광에 내놓고 키우기보다 이렇게 방 그늘에 지나가는 햇살 정도에서 키워주는 게 적합한 것 같아요. 살구 미인 금만 이제 직광에 내놓고 키우는 게 짱짱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물주기에서 저명관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용기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물주기 하는 방법을 저명관수라고 해요. 얘처럼 이렇게 분이 있다든가 이러한 다육들은 입장에 물이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궈서 이렇게 위에 물이 스며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냥 위에까지 마사까지 물이 스며들면 그때 이제 건져내 주시면 돼요. 입장이 많이 쪼글한 한 애들은 좀 한 30분씩 뭐 1시간씩 어떤 때는 막 이틀씩 이 정도로 이렇게 저면을 해주시면 많이 쪼글거리는 애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입장이 탱글탱글 이뻐져요. 물주기는 여름에 이제 봄에 뿌리를 잘 내려놔야지 여름을 잘 낳을 수 있는데요. 여름에는 진짜 물주기를 아주 잘해야 돼요. 주변 환경들이 습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통풍도 잘 시켜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또 분생? 외두 이런 얘기 하죠. 이 아이는 외두죠. 얼굴이 하나짜리가 외두예요. 얘는 이제 여러 갈래로 자라났죠. 분생이라는 것은 한 몸에서 여러 줄기가 나오는 것을 분생이라고 해요. 해리 왓슨처럼 새 아이를, 어린 이꼬지 아이들을, 새 아이를 제가 한 화분에다가 심어줬어요. 이런 걸 합식이라고 해요. 얘는 분생이기도 하고, 분생이에요, 거의. 얼굴이 참 예쁘죠? 얘도 분생이에요. 얘는 합식이에요. 얘들은 줄기가 참 가늘고 여러 개로 갈라져 있어서 모아서 이렇게 심어주면 풍성하고 예뻐요. 얘도 분생이고요. 그리고 철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따글따글 붙어 있죠. 얘들이 막 엮여, 철화가 흔히 뭐 엮여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얘들은 얼굴이 옆에 일반 얼굴과 아, 옆에 철화가 조합된 이런 애들이 저는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독특하게 생겼죠. 쪼글쪼글 같이 따글따글 붙어있고 다르게 생겼을까 아마 보시면 아 얘가 철화구나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대표적인 국민 철화 익스펙트라의 팩트리아예요. 얘가 참 착하고 잘 자라고 또 어느 정도까지 키우면 참 보기도 좋게 잘 자라요. 쉬우니까 경험삼아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제트 입장 이런 게 많이 하죠. 로제트란 것은 요 얼굴 자체를 로제트라고 그래요. 입장이라는 것은 요 하나하나 입꼬지 할 수 있는 요 하나를 이제 입장이라고 하고요. 이 얼굴 자체를 로제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목이나 측심, 뭐 꼬집기, 순집기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삽목은 일반적인 이런 수영을 잡기 위해서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라요. 이 부분을 자른데 지금 여기 잘라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얘는 배송 과정에서 이렇게 부러져서 와서 이제 원치 않는 이제 적심이 되어버렸는데요. 그 부러진 아이를 이렇게 작은 콩분에 심었더니 거의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새순의 생장점에 새순이 나오는 것 같죠. 생장점은 요 중간에 새순 나오는 이 부분을 생장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장점이 애기 조그만 애기 있죠. 얘 두 개 정도를 떼주면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자구가 두 개씩 뭐 하나씩 나올 때도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이제 두 개씩 세 개씩 나오면은 얘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겠죠. 지난 겨울에 제가 이게 꼬집기 우리가 순집기 식물로 말하자면 화초로 말하자면 그런 순집기 이런가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생장점 끝에 여기 제가 순집기 꼬집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두 개씩 양쪽 옆으로 나왔죠. 어떤 아이들은 세 개씩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뭐 두 개씩 잘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원래 얘가 원래 있던 입장이에요. 근데 그 꼬집기 생장점을 없애준 다음에 없애주고 나서 이제 이후로 옆으로 얼굴들이 많이 나왔죠.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오고 그래서 얘들이 지금 성장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은 떨어지고 새 얼굴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하영, 동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영은 보통 이제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 하영 춘추형이라고 볼 수 있죠.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동영은 겨울에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대표적인 아이가 동영으로서는 화이트 그린이나 이렇게 홍나우이 그리고 이 방울복랑도 동영이라고 그러네요. 그래도 얘들도 여름에도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보통의 이런 뭐 거의 모든 다육들은 하형, 춘추형 뭐 이런 곳에 속하기 때문에 봄부터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에요. 분갈이에 대해서 헛갈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아이는 분에서 좀 넘쳐나잖아요. 이 아이는 분 자체를 더 큰 분으로 해줘야 될 것 같죠. 이런 상태를 분갈이라고 하고요. 요 아이처럼 이제 분이 좀 넉넉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속에 흙 자체만 바꿔주는 흙갈이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분갈이는 이제 하영, 춘추 하영들은 이제 보통 이른 봄에 해주시면 봄 동안 뿌리 활착 잘해서 여름 잘 날 수 있고요. 이제 동형 아이들은 이제 화이트 그린이나 뭐 방울복랑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초가을에 해주시면 또 가을 동안 햇볕 받아 튼튼하게 뿌리 내려서 겨울 힘든 겨울 잘 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여름과 겨울이 이제 힘든 시기 제일 힘든 시기인데요.
여름에는 장마철 때문에 힘들죠. 얘들이 물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다육이들이. 그래서 배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으니까 또 깍지벌레나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또 뭐 각종 뭐 해충 벌레들이 뭐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웃자라기도 하고.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웃자라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상토 성분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햇빛 많이 보여주려고 지금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쯤 되면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시래기 위에요. 시래기 위에다가 바구니 놓고 이렇게 내놨는데요. 저쪽으로는 이제 베란다 거리가 하나 있지만은 이렇게 최대한 이른 봄에 밖으로 내놔야 이제 애들이 화상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어요. 햇빛에. 햇빛을 봐야지 애들이 짱짱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늦게 내놓으시면 안 돼요. 일찍 조금 진짜 영하로 막 좀 춥다 싶은 그런 날씨라야지 햇빛 피해 안 보고 햇빛에 타지 않아요. 겨울에 여기 실내에 있던 애들이잖아요. 잎들이 엄청 연약해요. 햇빛을 많이 못 봐서. 그러니까 애들이 사람도 햇빛에 가면 갑자기 햇빛에 가면 얼굴이 막 빨갛게 타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이른 봄부터 약한 햇빛부터 쐬서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화상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